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겪게 될 현실, 이제 많이 참혹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계속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다, 안 좋다, 그렇게만 얘기하니까 실제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일가족들이 자살하고 빚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늦은 밤에 꼭 필요한 짐들만 챙겨서 야반 도주하는 일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이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10월이 되잖아요. 10월, 11월, 12월, 2023년, 거의 이제 마지막 달들입니다.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서서 8%를 향해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6% 이상 넘긴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11월 달에 기준금리 올리면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2%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덩달아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더 버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주요 은행들 대출 중단입니다. 뭐 우리가 부동산을 얘기할 때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런 얘기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거래량이죠, 거래량. 지금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급감했고, 앞으로는요, 앞으로 주택 거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지방정부부터 해서 세수가 이제 엄청나게 모자라는 거죠. 세금 펑크가 엄청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합니까? 벌써 3주택 이상 이제 소유자들 세금 깎아주려고,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고, 종부세 깎아주고, 온갖 것들 다 풀어주려고 얘기하고 있죠. 왜겠습니까? 그래 늘리려고. 근데 쉽지 않은 거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거죠. 대출 이자 감당 안 돼서 대출 못 내고요, 가지고 있는 돈 없어서 집못 사고, 이래저래 이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집을 사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생활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무슨 놈의 투기입니까? 근데 어이가 없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죠.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암담해지고 더 이제 살벌해지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뭐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이제 대출 중단이 이제 곧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11월, 12월쯤에 되겠죠. 대출 중단되고 나면요, 살벌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제 무리하게 다중 채무를 지고 있는 이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시중금리가 얼마겠습니까? 8에서 10%입니다, 지금 현재도. 왜? 그네들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만 받은 게 아니에요. 보험약관 대출도 받고, 뭐 마이너 대출도 받고, 제2금융권 대출도 받고, 이래저래 대출 받은 게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하면은 그네들이 이제 점점 이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돌려막기가 이제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곡소리 나는 거죠. 뭐 경매 물량 폭증하고 이래저래 두손두벌 드는 이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괜찮아질 수 있냐고요? 괜찮을 수 없죠. 2023년 이제 말 LCR 정상화, 2024년 5월 1일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그리고 이어서 가계대출 완충자본도 적립이 될 예정이고, 뭐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은행들이 시중 이자를 2% 3% 이상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현재 뭐 5에서 7%인 대출금리가 5에서 7%가 아니라 8에서 10%, 8에서 11%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낸 다중채무자들에게만, 그들에게만, 그 200만 명에게만 1997년, 98년에 IMF가 열린다라고 보면 맞다라는 겁니다. 무리하게 빚을 낸 다중채무자에게만 IMF 위기가 다시 온다, 이제 그들이 겪게 되는 충격은 말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 전조 현상으로 지금 이제 길거리 위에 천사, 묻지마 범죄가 창궐한다라고 하죠. 묻지마 범죄 창궐하고, 가족 친족 간에 이제 살인, 자살, 야반 도주, 뭐 강력 범죄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건 이제 그 전조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뭐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이나 뭐 미국, 독일, 뭐 프랑스, 영국 다 있어 왔던 일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러한 일을 겪는다라는 거죠. 2023년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더 낮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의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은 답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둘러보십시오. 국회를 쳐다보십시오. 국회가 어떤지 개막장이죠. 자기들 밥그릇 챙기겠다고, 내각제하겠다고, 자기들의 권력을 대대손손 물려주고, 뭐 자리 다툼,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개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이제 안정은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세금 다 깎아주고 누구 세금만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 세금만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20% 30% 뭐 더 올라가겠죠. 답이 없을 겁니다.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우려스러워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앞으로 맞게 될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가늘고 길게 살겠다, 악착같이 절약하고 안쓰고 살겠다, 가족을 지켜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더욱더 애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낸다는 게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거운 일이죠. 엄중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현실은 많이 안 좋다라는 거죠. 많이 안 좋고 많이 우려스럽다. 이러한 상황에 대부분의 이제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냥 불안인 거고,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현실이 24, 25, 26, 27 지옥이고, 돈을 가지고 있는 극소수들에게는 무슨 식입니까? 아주 헐값에, 아주 싼값에 비싼 자산들을 사들일 수 있는 대박 기회입니다.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는, 어떻게 펼칠지는 누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중채무자 200만 명에게는 JIMF가 곧바로 닥친다 라고 봐야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잘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절약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더욱더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났다라고 깝치고 과시하고 드러내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좀 더 열심히 성실하게 움직여서 이뤄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현실을 견뎌내고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다중채무자들,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망가질 것이다. 그들이 뱉어내는 각종 알짜 자산들이 준비하고 대비한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현실들이 참 암담하고 씁쓸하게 느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